It's been a long day without you, my friend. And I'll tell you all about it when I see you again. We've come a long way. 오늘은 눈물 참기 챌린지 2탄을 찍어볼 겁니다. 1탄에서 시끄럽다, 가만히 좀 있어라, 좀 조용히 좀 하고 말아 라는 댓글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이번 2탄은 진짜 완전 코멘트 안 하고 완전 진지하게 진짜 완전 몰입해서 영상을 보고 눈물을 참아볼 겁니다. 네. 제가 사실 1탄에서 약간 조금 컨텐츠를 살려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가만히 몰입해서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번 2탄은 눈물 바다가 될 것이다. 흘려볼까요? 영상을 몇 개를 준비를 했으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영상, 임신 소식을 게임으로 알리기. Piper, I'm pregnant. Piper, yes. Keep saying it. Keep saying it. You're going to be, yeah. You're going to be grandparent. Keep saying it. You're going to be a grandparent. Short. You're going to be a grandparent. You are mean. You are lovely. Going, 할머니 벌써 눈치챘어. You are going to 엄청 집중하네. Beach. You are going to beach. Beach. You are going to beach and grandfather. I'm a father. Grandfa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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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I'm going to be a grandfather. Yes. 지화자네. Yes. I'm going to be a grandfa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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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going to be a 든든함 아버지 몰래카메라 편. 저런 거 설문조사 엄청 열심히 하네. 아버지에게? 우리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아마 소주가 아니야. 내 핸드폰에 아빠 사진 한 장밖에 없는데. 성함은 김성보. 뭐야? 아빠 보자마자 왜 울어? 뭐야?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항상 나를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다들 미안하다는 말뿐이구만. 웬일이야. 어머! 어머나! 이런 반전이 웬일이야. 아버지. 네, 다 봤는데 별로 저의 슬픈 포인트를 자극시키는 영상은 아니었네요. 그냥 감동적이다. 우와, 이런 느낌? 우와. 그러면 다음 영상을 보도록 하죠. 동물 영상입니다. 너무 귀여워서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아, 빗자루 던지는 것 봐. 아, 진짜 귀여워. 아, 발바닥 미쳤어. 어, 어떡해! 인형 같아. 아, 개 귀여워. 아. 고양이야, 뭐야. 와, 진짜 무슨 탈쓴 거 아니야? 왜 저렇게 생겼어? 와, 개 귀여워. 아! 거꾸로 되는. 사육사 엄청 짜증났어, 지금. 와, 고집 진짜 세다. 어떻게 극한 직업이야. 약간 좀 무섭다. 눈빛에서 막 고집이 느껴져. 와. 진짜 귀여워. 안 슬펐네요.
너무 귀여워서 눈물이 날 줄 알았는데 그냥 기분만 약간 좋아졌습니다. 다음! 미쳤나봐. 진짜 귀엽다. 약간 나랑 닮은 것 같아 지금. 네, 이제 다 봤는데요. 실패했네요. 제가 진짜 울고 싶었는데 눈물이 안 흘립니다. 집에 있을 때 혼자 진짜 잘 울거든요? 드라마 볼 때 진짜 많이 울어요, 슬퍼서. 근데 뭔가 이런 챌린지를 딱 하면은 이기겠다는 승부욕이 여기서 이렇게 불꽃처럼 타올라서 눈물이 안 흐르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럼 저는 바로 이 영상을 편집하고 업로드를 하고 기쁜 마음으로 잠이 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All around me are from... 구루마. 나는 왜 안 될까? 구루마. 나 좀 눈물도 흘리지. 구루마. 사랑해. 오래오래 살아야 돼. 건강하게, 알았지?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행복해야 돼. 고마워.